있죠? 그러면 실처를 타도 얘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뒷다리의 신경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휠체어로 재활훈련까지 가능하다는 것. 소라는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한 듯한데. 높낮이와 넓이를 조절하니? 오, 잘 맞는다. 소라야, 간식 한번 먹어보자. 간식. 이제 녀석이 움직일 수 있게 간식으로 유혹해보는데. 과연? 소라가 너무 잘 걸어. 걸어. 한발한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모습에 엄마는 감격 그 돈다 자체.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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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다. 게다가 슬쩍 턴까지. 잘한다. 우리 마리도 이렇게 못했어요, 첫날. 그래요.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인데도. 네. 처음인데도 내가 볼땐 지금 적응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여세를 몰아 그대로 휠체어 타고 생애 첫 야외 산책에 도전한 소라. 슬슬 발동을 거는 듯하더니 오! 뛴다! 발바닥에 모터라도 달린 듯 달려나간다. 아, 놀랬어. 놀랬어. 많이 좋죠? 놀랬지? 놀랬지? 표정이 놀랬어. 나 지금 뭐한 거야? 용기를 얻은 듯 다시 신나게 달리는 녀석. 우리 마리가 또 다른 장애인한테 희망과 기쁨을 줬다는 게 대해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럽습니다. 운동하면은 소라는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. 뛰어다니면은 소라보다 더안 좋고 더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거예요. 마리는 떠났지만 마리가 남기고 간 휠체어는 소라에게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리의 휠체어가 희망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소라는 달리고 또 달릴 겁니다.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벨기에 전통 와플 와플반트, 모모 닭강정, 동물 피부 치료 샴푸 멜라세덤, 세탁이 되는 블라인드 윈플러스, 피아노 방문 교육 피아노스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 식재 걸자.